강남 삼성 성형외과에서는 이분 미스터 KS KS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뭐 코수술이나 우리 리프팅에 관한 이러한 자료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코끝과 입술 또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비율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. 가끔 가다가 성형외과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이렇게 턱을 기준으로 코끝을 이렇게 대봅니다. 그러면 입술이 닿는지 안 닿는지 저 같은 경우에 잘 닿진 않아요. 닿으려고 하는 정도입니다. 즉 입술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 너 입 튀어나왔다 입 튀어나왔다는 이분은 서양인이니까 상당히 이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로 맞죠. 그러니까 턱이 조금 앞쪽으로 더 튀어나오면서 코끝이 튀어나오면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동양인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. 입이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무턱인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죠. 턱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코가 높다 하더라도 뭐 턱을 앞으로 뺀다든지 뭐 심지어는 뼈를 수술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지방도 넣기도 하고 또 실리콘이나 이런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. 그래서 비율을 맞췄을 때 이 코가 예쁘게 나오는 거지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코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 이유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콧구멍과 코끝의 비율이 2대 1 정도 됩니다. 2대 1 정도 되면 과연 동양인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? 동양인은 거의 1대 1 정도 됩니다. 2대 1 정도 되면 입체감이 살아서 TBS도 탤런트다, 연예인이다, 스타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. 이 부분은 꼭 동양인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죠. 콧구멍이 조금 덜 보이듯이 이제 이 갈매기 날개라 그러죠. 만약에 이게 너무 이렇게 들려있으면 되게 보기가 싫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과연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, 엑스퍼트, 전문가들이 수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코가 아무리 높아도 무턱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상엔 우리가 턱뼈를 앞으로 내서 이렇게 이 자가 입술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코를 수술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보형물도 되고 줄기세포 지방이식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